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파트 하나가 합계서랑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지대를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를 하던 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날짜가 언제냐면 9월 24일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환상과 위생, 아까 방금 봤죠? 이제 방금 본 그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과, 그리고 7장과 8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란.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금식보다 청종하는 것이 좋다. 너희가 누군가가 장로가 질문한다. 우리가 포로생활 기간 내내 금식했는데 지금 해야 되니까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금식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금식했지.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노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가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8절부터 23장까지 다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금식의 내용이 달라요.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1장부터 8장, 18절부터 23장까지 말하는 금식의 내용, 이제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금식이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희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에와 뒤에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자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 구원에 관한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 방금 이야기했죠?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은 30개를 판 얘기가 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9장 1절에 나오는 바로 두로에 대한 심판과 다메섹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를 괴롭혔던 나라들이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 스가랴서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이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는 바로 9장과 1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금식 휘락에 대한 얘기, 마지막 날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금식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12장, 14장과 연계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서 완전히 별도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우리 환상, 환상에 대한 내용을 바로 살펴봤죠. 그죠? 환상에 대한 얘기를, 아까 그린 걸, 이제 들으신 것을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자, 환상이 뭘 이렇게 나왔죠. 8가지가 키워드들이 쭉 나왔습니다. 키워드들이 쭉 나오고, 이 각각의 키워드들에서 각 환상별로 하는 의미하는 바가 모여서 아까 긍휼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은약이라 3, 4절은, 그리고 등장제와 금란나무 리더십에 관한 얘기요. 이것은 신실하게 너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얘기요. 에바는 아들을 제거해 주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고, 내 병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내 말과 날개 달린 두려움, 학의 날개를 가지니 내 병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걸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뭐 날개는 뭐고 말은 뭐고 병거는 색깔별로 무엇을 의미한다? 전혀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도구가 이렇게 8가지 환상 중에서 내 말과 내 병거와 날개 달린 두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 첫 번째, 세 번째 환상에 줄을 잡은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에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뭐예요? 성육신하게 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단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환상의 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환상의 줄거리를 보고, 우리가 보면, 그래서 방금 본 8가지 환상이 바로 예수님, 구원에 관한 얘기요, 초림에 대한 얘기, 쌀을 보내주실 것이다.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이것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초기에 보면 지금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성전 건축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 있는 언제 임했어요? 학계서 1장에 보면 다리오 2년 6월 1일 날 말씀이 임하셔서 24일 날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지금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달 월간 회의를 하셨죠. 매달 말씀이 임하십니다. 왜 중단할까봐. 6월달에 해서 24일 공사 시작하니까 다시 한 달쯤 뒤에
7월 21일 날,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해. 또 이제 반대가 심했겠지, 주변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 했는데, 또 지지부진 조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가랴한테 맞춰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란 말이야, 제발. 돌아와서 8월 달에, 이건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달, 또 한 달 뒤에, 9월 24일 날, 정확하게 90일 뒤에, 9월 24일 날 학계에게만 두 번, 하루 저녁에 두 번 말씀이 많은데, 바로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공사를 시작한 지, 공사를 시작한 90일 만에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밭에 소출이 나지 않게 했는데, 지금부터 너희가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포지션이 완전히 터닝포인트 하는 시점이 바로 성전지대를 쌓던 날, BC 522년 9월 24일.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다시 정확하게 2개월 후에 8가지 환상, 바로 11월 24일 날 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토탈 처음부터 6월 24일부터 9월 11월 24일까지 정확하게 150일, 5개월 후에 이 환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학계인데, 우리가 보통 학계 스가랴서 이야기하면 설교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전 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위한 선지서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물론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지만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지만, 이 학계 스가랴서의 핵심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스가랴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학계 스가랴서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 가운데에 머물겠다고 10절에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요?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포로 생활하기 전에 성전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럼 뭐요? 하나님이 머물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지, 학계 스가랴서가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많이 이용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학계 스가랴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 안에 머물겠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초림과에서 이게 이 스가랴서의 핵심은 바로 1장 3절에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이거예요. 그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 환상과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로 첫 번째 돌아갑니까? 바로 성전.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성전 다음에는 바로 이 초림. 초림으로 너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요. 초림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재림.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가 풍부했던 내용이 이 9장부터 14장까지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통틀어서 스가랴서를 이야기하면, 스가랴서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얘기요. 두 번째, 9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는데 초림의 모습으로 갈 것이요. 11장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재림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스가랴서의 제목은 뭐예요? 바로 임재의 틀이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선포가 바로 스가랴서지, 성전을 짓는 것이 스가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초안부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더불어서 학계서를 바라볼 때 절대 성전 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진 선지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99.9%가 전부 다 성전 건축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체를 14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면 초림과 재림, 그래서 성전과 초림 뺑뺑 돌죠. 키워드라 돌기만 하니까 양쪽 흔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가랴서에서는 성전과 초림과 재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마음을 짓고 들어가야 돼요. 거짓 맹세하면서 돌아온 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우리 일곱 선지서 중에 나왔던 앞부분에 나온 두 번째 나왔던 요엘 선지서 중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가 회개하라. 바로 이걸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지
나와서 그냥 뭐 제기 집에서 옷만 찢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 전 해결하는 채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뭐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1장 3절에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그냥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 가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말한 새 언약의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0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리스토어를 하겠다. 10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과 앞에 있는 1장 8절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 연결되는 같은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돌아오라가 바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씀과 리스토어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받쳐주는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돌아오라, 두 번째 테마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뭘 기억해? 7장 7절에 보면 옛 선지자,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열왕기하 14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지자들 통해 지금까지 한 말도 너희가 기억하고, 그리고 10장 6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한 구원의 메시지, 초림의 메시지를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지다. 이게 바로 remember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또 다른 큰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His work,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까 나타났죠. 이미 맞죠? 여덟 가지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셨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환상을 봤기 때문에, 자, 이제 이 계시록과, 이 스가랴서가 계시록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봅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뿔, 청량줄은 예수님 나타내지만, 이 금갈대자, 계시록에 있는 21장 15절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은 해석하시는 분들이 에스겔서 40장 3절에 나오는 상줄과 청량줄 가진 사람,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예수님이 맞고 아까 본 것처럼 이거는 아마 천사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2절에 아까 일곱 등잔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5장에는 일곱 저 영, 4장 5절은 일곱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바로 뭐예요? 5장에 나오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일곱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제안이 내려지죠. 바로 율법에 의해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형태로 나타났고, 아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바로 물이 아닌 큰 음료로 계시록 17장에 나타납니다. 앞에 선지자죠. 자, 그리고 이 말들 보고, 그 다음에 칼이 목자를 치게 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은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죽는 목자를 죽이시나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바로 그러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을 치리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16장 14절에 보면 온 나라를 모아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이 계시록과 계시록이 영향을 많이 주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스가랴서는 학계서와 연관이 있고, 이 스가랴서가 말라기하고 연관이 있고, 이 스가랴서가 바로 다니엘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들이 다섯 개가 다 서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돌아오라고 하는 양이 많이 말이 이제 하나의 주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아오라가 과연 어떤 것이냐? 돌아오라라는 얘기 많죠. 좀 졸리죠? 돌아오세요 빨리. 이 성경 문구로 돌아오셔야 되죠. 돌아오라는 얘기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17번이 나옵니다. 서치를 해보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제가 있죠. 돌아오라가 17번 나오는 거예요. 돌아올지라? 돌아올까? 돌아와봐! 이런 걸 몰라요. 안 찾아봤기 때문에. 돌아올지는 찾아보니까 하나 딱 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같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돌아오라가 17번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만 쭉 나오는데, 자, 욥기, 거의 족장시대, 아브라함 창조시대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아가스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북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에. 돌아오라는 얘기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아까 본 것처럼 여섯 번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여섯 번 돌아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 이후에 스가랴서에서 두 번, 말라기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번,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왜? 지네들은 지금 이미 돌아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와 있고 쫙 돌아오라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토탈 앞에 두 번을 빼고 15번 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6번, 남유다가 멸망할 때 6번, 포로기한 이후에 3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3세판 하셨죠. 세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뭐예요? 문을 닫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나죠? 삼진아웃. 이 삼진아웃이 포로기한 이후에 3번 돌아온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한 번, 남유다 한 번, 포로기한 이후에 3번이나 이야기했대요. 3번이나 돌아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돌아왔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을 닫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이 돌아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돌아오라는 의미는 아까 뭐였어요? 우리 전주미 그러면 뭐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너희가 지금 오면 내가 지금부터 출발해서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셔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자동주는 뭐야? 나는 너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뭐야? 7x24 항상 이미 ready 상태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오픈되어 있고 이미 돌아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하는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바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까 이제 작가님께 스가랴서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뭐 학교에서 스가랴서 다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면 다 되니까 너무 힘을 내시고 돌아오셔서 빨리. 자, 구약의 틀에서 지난주 보던 구약의 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족장,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일곱 종류의 리더가 전진된다고 하죠. 처음에 족장에서, 사사에서, 왕에서, 선지자에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까? 응? 대제사장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서 누구를 바뀝니까? 중보자로 바뀌죠. 그 다음에 누가? 보혜사. 이렇게 해서 전체 시대 역사상으로 볼 때 일곱 종류의 리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일곱이죠, 항상. 그래서 일곱.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12주간 공부했던 선지서 열왕기를 포함해서 선지서의 내용 역시도 일곱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곱 선지서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뭐였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여준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백성의 회복. 그리고 에스라스에서 보여줬던 나라의 회복, 느헤미야에서 보여줬던 거룩의 회복, 리더, 영적 리더십이 뭔가, 이제 오늘 공부했던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까지 12주 동안 공부했던 바로 메인 팀, 메인 주제 7가지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선지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에스더서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일찍 끝내고 싶어. 자, 감사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2분씩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막 왜 포함되는지 저는 잘 모를 정도로 저는 쉬웠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두구만요. 자, 이 에스더서에서는 다섯 가지 파트로 이야기 나옵니다. 파트 1, 왕과 된 에스더. 파트 2, 하만의 계략. 파트 3, 권면과 결단. 파트 4는 에스더의 전략, 그리고 불신전쟁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물론, 불변설로는 파트 3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우선, 뭐, 왕과 대 얘기를 읽어보시면 다 알고, 하만의 계략도 보면 다 아시겠죠. 근데, 이 권면과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자세, 모습, 권면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 에스더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보시다 보면, 모르드개가 드디어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모르드개가 통곡을 합니다. 성 밖에서.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성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 밖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소식통을 통해서 듣고 에스더가 무슨 일로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지 삼촌이 나가서 알아보라 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시하다고 통해서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왕한테 가서 제 하나님을 어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에스도 어떻게 했을까요? 응?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나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고 해야 돼. 에스도가 왜? 내가 왕본지 지금 30일이 지나서 나도 얼굴 못 봤어야지. 근데 왕이 부르는 안 부르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이 시대는 왕이 불러야만 나아요. 그렇죠? 왕이 안 불렀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이면 나간다. 그래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지난 30일 동안.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더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대답을 했을 때 이 모르드개가 어떻게 다시 고민했냐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궁중에 있으면 너는 왕무니까 안 죽는다 하만에서 너는 그냥 산다니 혼자 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호와께서는 네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 다른 나라를 사용하든 다른 사람을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뭐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거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 집안이 누구예요? 모르드개 집안이잖아요. 삼촌인데. 너희 집안이 멸망할 것이며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뻐서 된 줄 아느냐.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럴 때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셔서 요셉을 보내신 것 같이 너를 왕후가 된 것이 되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때문이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협박이죠. 협박. 그게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만 죽으면 죽으래 하는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에스더가 믿음이 좋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워낙에 이 에스더 설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16절만 설교를 하니까 에스더가 대단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로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르드개죠.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는 조연이요. 주연은 뭐예요? 모르드개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권면. 사람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내 주위에 뭔가가 이게 잘못될 때 뭔가 이렇게 권면을 어떻게 해요? 반협박적으로. 오늘 누가 보면 19장 보면 강권해요. 이게 강권이잖아요. 강권. 수강을 자꾸 끌어오는 게 아니라 말로 그냥 강권하는 거 아니에요. 응? 해봐. 너 집안 쫄딱 망해. 응? 집안 쫄딱 망해. 그리고 너 뭐 네가 왕후가 된 게 뭐 이뻐서 된 줄 알아? 너 그 왕후? 너 며칠 못 가 왕자리도. 수관 이게 쫓겨나는 바지 한순간에 가. 분명히 그렇겠죠.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3일간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가겠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 권면을 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뭐 왕후 나온 자는 자국부 자산이 되지. 망하나 망하나 두고 봅시다. 아나사스의 삼촌이. 이래버리면 에스더가 에스더가 안 되죠. 이게 완전히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권면할 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했을 때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그다음부터 뭐 별 얘기 없죠. 그냥 두 번 잔치 몇 번 잘해서 교수를 시키고 그리고 이 불임절을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불렀다. 이 불임절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기 26장에서 5대 절기를 아니,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죠? 불임절, 불임절. 이 불임의 뜻이 뭐냐? 불을 하면 제비뽑기를 했다는 의미에서 불임절이에요. 이 제비뽑기를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유대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날짜를 정하는데 제비뽑아서 참기는 얘기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멸족시키려고 결심한 데가 언제 1월 달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만 뽑힌 날짜는 12월 달이에요. 그럼 11월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역사 대하드라마를 보면 반란을 제기한다. 이게 누출이 되면 그대로 역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공격을 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 11개월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해석이 안 돼요. 11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에스더스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바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는 권면과 결단이다.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권면과 결단이다. 결단.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말. 너희 집안이 멸망한 것이. 일단 대놓고 집사람이 제가 멸망한 것이. 이러면 안 되고 한대 맞아. 잠깐만.
그냥 잘 쓰기로 이렇게 정말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간접적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권면하라고 되어 있죠.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함께 권면하라고 되어 있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라는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말 무관심한데 세리와 이방인과 지적이라고 하면서 정 권면했는데도 세 번 권면 안 되었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결단의 풀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라기. 드디어 이제 22번째 성경책을 거쳐냅니다. 자 말라기는 제목처럼 결별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말라기하면 여러분 많이 11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11조가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말라기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리액션 반응, 반문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 반문하게 되는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 66권을 통해서 아마도 유일하게 사랑 고백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하여튼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산한다 너희가 재물을 더러운 재물 다리가 안 없는 거 눈이 없는 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욕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재산을 지내놓고서도 세 번째는 거짓을 행하면서 드리는 봉헌물 딴 데서 나쁜 짓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거짓에서 재물을 안 받겠대. 그러니까 예배를 왜 안 받습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네 번째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언제 말로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보셨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돌아왔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답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아주 여러분 놀라실 텐데 자, 여섯 번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뭐예요? 대적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섯 번을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냐 여기에서 말문을 닫으셨다 이거 책망하십니다. 책망. 2장 1절 9절에서 레위와의 언약을 너희가 불행했다. 레위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3장 8절 3장 찾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불성실한 11조를 드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의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12절 말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 연착해 이제 내용이 일치했는데 여기 보면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아니고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11조에 관한 얘기 스타트가 8절이 아니에요.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부터. 그 7절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11조에 관련된 얘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불성실한 11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100%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얘기예요. 놀라기 시작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성실한 11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 3장 7절. 불성실한 11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이 대답을 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꾸준히 만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라. 왜 돌아오라고 해? 너희가 지금 11조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를 숨기고 있지 않지 않느냐? 내게 돌아오라 해. 돌아오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어서 8절에 너희가 불성실한 11조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 여기에 대한 답이죠.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11조 하면 돌아갑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3장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가 나를 떠나 있었어. 지금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11조예요.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더럽혀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중에 임하리라 성전에 임하리라고 하셨고 예배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려서 지금 언제 그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골방지로 성전이 지어진 데가 에스라가 왔을 때 516년에 지어져서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440년이에요. 약 한 80년이 지났는데 80년이 지났는데 잠깐 느헤미야가 비운 사례예요. 뭐 12년 동안 막 11조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 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성전 다시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여기로 돌아와 뭐예요? 어떻게? 11조를 해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레위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치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뭡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3장 7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스더에서 본 것처럼 본면할 때 강건하면서 본면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시험이 든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파트 3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포기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정말 멸망노와 같은 불이기 말이라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기억해라. 끝났는데 뭐. 끝났는데 기억하면 뭐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400년 동안 입을 닫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결별이요. 그리고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구약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방문이 말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끝이 났고 마지막에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전체 답처가 한 34장 정도 돼요. 14장, 10장, 2장, 4장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40장이 채 안 되죠. 읽으시면서 성전 건축의 중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학계 1장이 있죠. 돈이 들어왔는데도 주머니가 술술 세고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맛있는데도 즐겁지 않냐고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중단의 결과였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고 바로 돌아오라는 의미의 첫 단계는 뭐예요? 완전한 11조가 정의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에스더가 결단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르드계의 강권에 의해서 결단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별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섯 가지 반문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포기하셨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해서 400년 동안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학기 강의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22권의 성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방학을 하는데 다음 주 3주 동안 본방학을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쭉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죠? 자료를 다 한번 출력해보세요. 양면을 출력하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거의 웬만한 책 정도 되죠? 지금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다음 3주 동안은 한번 리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